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입니다. 피아노홀릭 팟캐스트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는데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이 악항의 순간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서 뭐 안드레스 시프의 마스터 클래스를 들으면서 연습을 했네 어쨌네 막 이런 잡소리들을 떠들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부부터는 앞에서부터 1분부터 따박따박 짚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부부터 계속 이제 안드레스 시프의 마스터 클래스를 뭐 다운받아서 뭐 연습을 했네 어쨌네 얘기를 하면서 정작 안드레스 시프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안드레스 시프고요, 이름이. 안드레스 시프는 지금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53년생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고,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프시코드를 같이 공부를 해서 굉장히 그뭐 겸업으로 한이 수준이 아니라 음악을 그쪽으로 먼저 신중하게 시작을 했던 사람인 만큼 바하, 스칼라티, 하이든 이쪽에 그 고전주의까지의 레퍼토리에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이 연주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막 무슨 뭐 애당초 이렇게 후기 낭만파로 넘어가서 막 그렇게 막 비루투오조적으로 막그 스케일 크고 막 이런 라흐마니노프라든가 무슨 뭐 리스트라든가 이런 건 아예 손 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주하는 이 사운드의 폭 자체가 너무 과장되거나 거칠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피아노 치는 스타일에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치는 스타일이라 봐야 제가 뭐 아마추어인데 무슨 스타일 뭐 따지고 말 것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DNA에 그렇게 딱 들어맞는 피아니스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을수록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크나 이빈 고전파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리는 어떤 이 해석들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를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알게 돼서 어느새 팬이 되어 버렸어요. 그 낭만파 작품 중에서도 이제 그 슈베르트나 멘델스존까지는 이제 손을 대는데 멘델스존 이 안드레스 시프가 남긴 멘델스존의 그 저기 뭐야 그 무언가 작품들도 굉장히 녹음 수준이 높습니다. 이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에 대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면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 볼륨 사운드 볼륨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품들은 살롱풍의 이 콘서트홀에서 연주되기 위해서 쓴 작품이 아니라 살롱풍의 실내 음악으로 작곡된 곡들이다. 이거를 너무 스케일 크게 시끄럽게 연주하는 것은 결코 옳은 해석이 될수 없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슈베르트의 뭐 저기 뭐그 교향곡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형태의 곡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무슨 얘기 그이 전반적으로 이 곡집을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서 약간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여기 악보 위에다가 막 적어놨는데 그거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적어놨던 이야기들. 슈베르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슈베르트의 천재성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굉장히 밀도 높은 소품들을 써낼 수 있는 그 천재가 그 누구보다 뛰어났었던 작곡가였다. 이런 얘기 저번에 말씀드렸죠. 3분짜리 소품 하나가 4시간짜리 바그너 오페라의 못지않은 깊이를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1번부터 6번까지 시리즈로 쫙 연주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다른 해설사에 봐도 그 이유를 알수 있는데, 이렇게 1, 2, 3, 4, 5, 6번 정해놓고서는 쇼베르트가, 발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판자가, 나름대로, 이
비슷한 규모의 피아노 소품들을 모아서 1, 2, 3, 4, 5, 6번의 순서를 배열을 하고, 심지어 이름, 모먹 뮤지코, 그러니까 음악의 순간, 음악적 순간이라는 이 제목 자체도 그이 편집자가 만들어 붙인 제목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 굉장히 인티머시한 분위기를 살리면서 서두르지 말고 연주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요를 했고, 그의 가곡집에 비교한다고 하면, 참고하고 싶으면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를 많이 듣는 것이 이 작품집을 연주하는데 해석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이거를 연습할 때는 약간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를 그 저기 테너 누구예요? 이안 보스리치의 음반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겨울이었죠. 네. 1번입니다. 1번은 굉장히 이제 이런 게 마스터 클래스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전부터 저는 이 1번을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무슨 기교적으로 뭐 미치게 어렵고 이런 곡은 아닙니다만은 해석적으로 도대체 이거를 내가 뭘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특별한 어떤 리듬 패턴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소나타를 통해서 피아노를 많이 연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명확한 라인을 그려나가는 어떤 그런 쇼팽 이후에 작품들로 귀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유니즌으로 시작하죠. 이곡 1번 자체 보면 이거잖아요. 뭐 이런 스타일로 시작하는 뭐곡 유니즌으로 시작하는 곡을 뭐 처음 만났냐 그런 건 아니죠. 소나타에도 이런 거 많죠. 근데 보통 이런 유니즌으로 시작되면 그 뒤에 그냥 화성 반주가 되면서 무슨 멜로디, 예를 들어서 유니즌으로 시작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뭐가 있어? 7번 같은 경우에 7번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유니즌이 있으면 그 뒤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왼손 반주 오른손 멜로디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곡의 흐름은 많이 익숙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유니즌으로 나타난 이 패턴을 그냥 계속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주고받으면서 곡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거 저프가 같지도 않고 이게 뭐지 싶고, 싱코페이션도 많이 사용돼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내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패턴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무슨 분위기를 그린 것 같긴 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아리까리 애매모 아사모사한 기분에 빠져 있는데, 안드라스 시프가 이걸 가지고 이거는 밤에 산책하는 기분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라고 했더니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고, 그런 느낌이구나. 뭔가 굉장히 전원적인 느낌인데, 이게 백주대낮 오후 2시는 아니고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달빛이 가득 찬 무슨 이렇게 숲속을 혼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거닐었을 때그 상쾌함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금방 이해가 되고, 심지어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 도대체 이게 뭘 그리, 이건 무슨 패턴인지, 어떻게 보면 되게 쉽잖아요. 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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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솔 미솔 미솔 미 오른손, 이건 뭐 바이엘 치는 사람도 칠수 있는 패턴인데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안드레스 시프는 이거를 밤뿌엉이 소리처럼 들리게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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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것처럼 그런 조용하고 청명한 적막감을 내면서 연주를 해라 했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패턴이 오른손으로는 남고 왼손으로는 원래 멜로디가 얹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교적으로 어려운 곡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앉아가지고서 뭐 손목에 힘을 빼라 뭐 어쩌고 무슨 뭐어뭐 우리가 흔히 듣는 무슨 손에 계란을 친 것처럼 연주해라, 이런 마스터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곡의 해석에 있어서 곡을 이해하게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음악 공부를 열심히 그냥 깊게 한 어떤 음악 학자로서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그 얘기가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 파트가 끝나고 나면 중간 부분 트리오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G 메이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뭐이 부분보다는 조금 쉬워서 세디 따옴표가 계속 나오는 이렇게 생긴
이거는 아까 네가 걷고 있던 그 밤숲속에서 시냇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라.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요런 생각이 그런 이해가 갑자기 푹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마스터 클래스의 백미 같은 경우 이곡이 치다 보면은 이게 두번 반복될 때 이게 그맨 위에서 들리는 상성부에서 들리는 그 D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게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처럼 그건 들려야 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눌렀던 음이 아 그런 뉘앙스를 좀 전달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주는구나.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첫 마스터 클래스를 들으면서 흥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 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C 메이저로 되어 있는 앞부분, 중간 부분, 트리오 같이 생긴 요그 G 메이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부분으로 돌아가서 도돌이 없이 한번 반복하면서 끝납니다. 이 모든 곡들이 다그 ABA의 세도막 구조로 아주 간단한 형식, 그 형식 가지고 기교를 부린 그런 작품집은 아닌 거거든요. 요 1번 녹음한 거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제 방송을 이 방송으로 처음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여태까지 제 연주를 계속 쭉 들어오셨을 것인데,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연주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절제가 되어 있고, 사운드를 너무 크게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제가 들어도 제가 녹음한 제 연주인데도 제가 들어도 약간 그런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27,000원 주고 생면부지 누군지도 모르는 동양의 저 극동 지방에 사는 어떤 애가 그 30분짜리 마스터클래스, 30분이 좀더 돼, 1시간 정도 되죠. 그거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진짜 왜그 많은 앨범들을 보면서 또 성악가들의 앨범들을 보면서 누구한테 사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그 연주가 혹은 성악가를 설명하면서 꼭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이 얘기를 왜 이렇게 꼭들 갖다 붙이지? 누구한테 배웠고 스승이 누구였는지를 꼭 갖다 박히는데,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한번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구나라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해서 자기 개성을 찾아나가는 거,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배워서 어떤 계열의 연주가가 되느냐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구나라는 걸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A 플랫 메이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스터 클래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연주를 찾아서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 나름대로 좀 연습해서 곡을 그냥 혼자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그 슈베르트 즉흥곡 뒤에 거 있잖아요. 오퍼스 넘버 142-3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거 자매품 아니면 혹은 그 곡을 쓰기 위한 스케치였나? 뭐라는 상상이 들 정도로 곡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거는 ABA의 구조가 아니라 ABAB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은 관계조인 그 F샵 마이너로 변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세딧단 음표로 지어지고 진짜 단순한 구조로 쓰여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슬픈 단조의 단순한 그 묘미를 정말, 표현이 잘안 되죠? 응축한 무슨 시 같은 느낌이에요. 복잡하지 않게 그냥 음표 몇 개로 표현하는 거라서.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치기 더 어렵거든요. 그 부분만 잠깐 앞대가리 어떻게 생겼냐면, 슈베르트라는 작곡가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하거나 또 가곡을 듣거나 이런 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가장 큰 매력이 이제 그이 약간 어눌한 말투 같은 느낌. 쇼팽은 굉장히 화사하잖아요. 화사하고 굉장히 그 센티멘탈한 거를 그냥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굉장히 달변가가 시를 낭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저런 표현들, 저런 수사구를 썼지? 이런 거에 경탄을 하는데, 슈베르트의 음악은 그냥 얼핏 들으면 좀 촌스러워요. 촌스럽고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꾸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프레이징을 화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변주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 이런 거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순간들을 이렇게 보면 말 못하는 바보의 슬픔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이게 확 억눌려 있어서 더 슬픈. 그러니까 맨날 허구한 날 징징거리면서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은 조금만 잔소리하고 징징거려도 쟤는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저 소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데, 왜 아무 말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 뚝 떨어지면 왜 그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슈베르트한테는 그런 매력이 있고, 음악이라는 게참 신기한 게이 음악이 그 사람을 그렇게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남기진 않았지만 900개 넘는 자식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인 건 거죠, 그렇죠? 슈베르트는 다른 작곡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SBS 예능국 김용욱 PD가 진행하고 연주해드리는 피아노 음악 전문 팟캐스트 팟캐스트 피아노홀릭은 제가 쓴 책 피아노홀릭의 팟캐스트 스피노프 버전의 방송입니다. 책 피아노홀릭을 저자 서명본으로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blog.naver.com/김PD피아노 KIMPIANO에 오시면 저자 서명본 구입법 메뉴에서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댓글은 파티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 혹은 제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찾으시는 방법은 김영욱을 검색하셔가지고 피아노홀릭이 같이 걸려있는 사람을 클릭하시면 그게 접니다. 새로운 회차의 업로드나 각종 소식은 페이스북이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피아노홀릭은 여러분의 많은 성원,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연주 음반들은 음원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닐에서 직접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벅스뮤직 같은 데 들어가시면 제 크리스마스 앨범 피아노엘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